거 아십니까? 예, 대한민국 우리 장로 연합회 사무총장 유혁희 장로입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나 존경스럽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사실 전주유 씨예요. 제가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이 전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 전주 시청 앞에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도 와서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서면은 감개무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서는 정권 교체, 단일화 이런 것을 많이 치는데 이 호남에 와서는 그 얘기보다는 아 우리 30만 목회자 또한 이 나라의 애국의 선봉에 서신 우리 천광 목사님 이 나라의 이 시대의 나라를 살리는 사사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목사님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제가 어제 광주에서도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우리 순복음의 가족들이 157만입니다. 제가 설 때마다 그래도 순복음의 좀 체면을 살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마 제가 앞에 이렇게 서서 예측이 되면 이영원 목사님도 깨어나서 돌아오실 것이고 우리 순복음의 우리 교역자 우리 주회종님들도 다 정신을 차리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예배도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북한 땅에 3대 세습 독재 정권 밑에 들어간다면 예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끝장나는 거예요. 예배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어떤 때 화가 나는 게 저 북한의 김정은 어린 놈이 한마디만 하면 하물며 이 나라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보고 삶은 소대가라고 하지 않나. 이거 말들을 함부로 하는데도 꼼짝을 못합니다. 화나지 않으세요? 화나는 겁니다 이거. 예, 어떻게 대통령한테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얘기도 사실은 좀 그래요. 그러나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삶은 소대가를 해야 되고 조롱을 하는 말을 하고 얕보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체성을 잃으면 이 나라는 존립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신 분이 우리 전광호 목사님 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박수 좀 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애국가에도 이런 귀한 소절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자유 대한민국, 자유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위에 세운 이 좋은 나라를 끝까지 우리는 지키고 바로 세워서 이 땅에 주사파 빨갱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버리고 싹을 잘라버리고 할렐루야 이 나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주의 종님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우리 천광 목사님을 선두로 세우셨고 우리 전광 목사님은 목숨 다 내놓으셨어요. 총알이 날라온다면 총알 가슴으로 내가 맞겠다. 그리고 이 나라만 지킬 수 있고 이 나라만 바로 세울 수 있고 다 깨어나게만 만들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목사님 서식은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바쳐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서신 거 아니세요? 맞죠?
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목숨 바칩시다. 우리가 목숨만 내놓는다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죽고자 하고 되들으면 이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 총장님, 고총장님 먼저 어제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정말 존경받는 죄종들 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은 사랑하거든요. 목자가 한마디 하면 양들은 그냥 따라가요. 그러면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목숨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맞죠? 맞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우리 목자는 목숨을 버리고 끝까지 양들을 잘 바른 대로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우리 장로님들 25만도 결성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 제가 사무총장으로, 초대 사무총장으로 제가 섰습니다. 어느덧 이제 3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서셔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대도시에서 이런 집회를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존경스럽고, 목사님을 뒤에서 우리가 기도로 밀을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도 물질로도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러한 우리 장로들이 되어질 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경영하는 사업장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돈을 써도 좀 가치 있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밥이나 먹으러 다니는데 돈이나 쓰면 되겠어요? 진짜 이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 일에 값어치 있게, 값지게 귀한 물질, 아버지가 주신 것, 모든 것 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쓰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도 항상 연합하고 도우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뒤를 받쳐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내일 대선을 거쳐서 토요일 날 모이는데요, 우리 광화문에 이번에 10만 명이 넘는 그런 인파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저 문재인이가 있는 청와대 안에게 떠들썩거리고 벌떡 도망가고 벌떡 일어나서 꿇읍 떨어서 목사님 앞에서 좀 안수기도도 받고 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동안에 내가 이 좋은 나라를 저 북한에 갖다 붙일라 했고 저 중국에 갖다 붙일라 했고 이거 정말 잘못했다고 와서 꿇읍 들여서 저에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오는 대통령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불을 짓고 기도할 때 크고 비밀된 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25만 장로님들도 열심히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이제 우리 순복음의 157만도 정신 차리고 여기저기 정치 눈치 보지 말고 세상껏 얼마나 포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당당하고 아버지가 주신 것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